대한민국의 이 어릴 때 저희들이 나왔다는 것은 난세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난세.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난세인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영적 이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하늘은 도적같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은 바로 천지신명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지금 하늘은 눈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새로운 동방의 등불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켜졌다고 봅니다. 오늘 방황을 해서 저 막혀있는 이 경복궁의 비밀이 저 청와대보다도 이 경복궁이 바로 이 나라의 역사의 하늘의 백인 것입니다. 이 북이 이 북궁이 지금 청와대가 저 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해되어 있습니다. 개천들이 바로 우물이 되어 있고 이 나라가 지금 뒤죽박죽 역사는 고여있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고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백팔구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한이 쌓이고 폭발 직전입니다. 우리의 적폐는 뭐냐?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실천하려고 보였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실천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받은 것을 축사로 낭독하고 끝내겠습니다. 2027년도 11월 25일 우리는 민족 주민과 남북 통일과 지상 전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모인 회원 동지 국민 여러분 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늘의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2009년 10월 24일 저 뒤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지고 최초로 의인 333명이 모여 반기문과 평화의 타종식을 하고 38선 백마고지에서 6.25 전쟁에 희생된 보국 영령들을 회원 해방 석방시키는 천도제를 올려드렸습니다. 8년 만에 오늘 전국의 팔방을 돌고 이 자리에 또다시 구국 실천 국민연합 주관 우주그룹 후원으로 구국 비상 총연합 대책 및 구국 기도회를 통하여 전 인류의 사주 단자를 풀고 이 축사를 하니 감회가 새롭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봉쇄화합과 남북통일 지상천국 천년왕국의 두루마리를 받은 자로서 하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북통일은 종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봉쇄화합은 획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세계통일은 원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세계가 하나로 협치하고 우주가 통치할 때 완전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부유와 통일하려면 자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부자가 통일하려면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모자가 통일하려면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둘이서는 통일이 안 됩니다. 반드시 제3수 제3회는 황급 이왕 만물의 영장이 나와야 합니다. 즉 동방의 등불 곧 배달의 기수가 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인공이요 시대적 사명자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는 전 인류에게 천명으로 예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유불성이 하나이며 주신자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2. 인류의 근원의 뿌리가 전선민족인 우리 조상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3. 우리가 예전 동산이고 지상 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4. 남북 통일은 반드시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5. 2018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며 대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6. 심판은 양심으로 합니다. 회개하면 다 살리십니다. 7. 종교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활의 영생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8. 알곡을 추수할 때이며 새하늘 새 땅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9. 우리는 이제 깨어나 일어나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동방의 이 씨앗이 대한민국이 곧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씨앗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실의 씨앗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 서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늘의 뜻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유물에 보면 귀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작곡은 저 기북선 노래가 있어요. 기북선 일본에서 다 우리가 해방 때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설창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돌아왔네 돌아왔네 광화문을 찾아서 얼마나 찾았던가 본향 땅을 얼마나 가르쳤나 주님 말씀을 가인 들아 유서라 아베라 춤춰라 동서와 남북의 광명이 왔다 하나 둘 셋 돌아왔네 돌아왔네 잠실이를 찾아서 얼마나 울었던가 영원 구원해 얼마나 불렀던가 도르마리 희망이 왔다 돌아왔네 돌아왔네 천선민족 찾아서 얼마나 꿈을 꿨나 조국 광복을 얼마나 빌었던가 우리 부활을 참사람아 나라라 전일국 보아라 창조주 천명받고 왔네 마지막 돌아왔네 돌아왔네 대한민국 찾아서 얼마나 기다렸나 남북 통일을 얼마나 싸웠는가 형제가 형제들아 모여라 아버님 오셨다 어린 양